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레이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가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번 가입하면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실 공사된 건물도 유지보수가 아니라 재건축을 해야 하듯이 보험도 잘못 가입한 것은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이프플랜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재무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 153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ibit.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 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께서 재무 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라이프 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진행하게 될 QMS 플랜의 정윤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재무상담을 통한 보험 컨설팅, 실전 컨설팅 사례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과 정보를 공유해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점검, 그다음에 연금 가입 문의. 보험 점검 같은 경우는 내가 보험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문의를 주신 게 아니고요.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누가 하나 해줘. 그래서 가입했는데 이게 하나씩 둘씩 쌓이다 보니 보험료는 많이 나가고 나한테 큰 도움은 안 되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이 의뢰자분과 이 주부 여자분이셨는데 남편분과 그 작은 사소한 다툼들을 계속 하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냉정하게 평가를 받아보자라는 의미에서 문의를 주셨고요. 그리고 나이가 있으셔서 이제는 연금을 가입하긴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있는 돈도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이분들의 가족 구성원을 보시면 의뢰자분 같은 경우는 48세 직장인이셨고요. 예, 이 문제의 남편분이셨죠. 52세 직장인. 그리고 자녀분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 20살 이제 대학교 들어갔고요. 예, 두 번째 딸 17살 고등학생인데, 이 문제는 이 남편분께서 인간관계가 너무 좋으세요. 이 여자분들의 큰 고민이자 숙제죠. 예, 술도 많이 드시고 친구들하고 만나거나 모임이 나가서 상당히 돈을 좀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하나 해줘 저거 하나 해줘, 보통 여자분들이 주부님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 특이하게 남자분이 그렇게 좀 가입을 많이 하셔서 이 부인과 작은 사소한 다툼을 몇 번씩 했던, 예,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문제가 됐던 건지 한번 그 갖고 계신 보험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남편분 거죠. 예, 남편분 보험인데 일반 종신보험을 5개나 갖고 계셨어요. 보장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 해줘 해서 가입하신 거예요. 특약도 없습니다. 그냥 기본 주계약만 들어있고요. 이분은 여기에 뭐가 되어 있는지 뭔지도 모르세요. 근데 문제는 이 남편분께서 다 이걸 연금인 줄 알고 가입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부인이 뜯어보니 다 종신보험이다. 그래서 이거 연금 아닌데 남편은 친구들이 연금이라고 그랬다. 그것 때문에 싸우신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믿었던 거고 이 부인께서는 증권을 믿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작은 다툼이 있었고, 이게 시발이 돼서 가족에 있는 계약을 모두 다 점검을 해봤는데 이 두 개는 그나마도 상담을 하고 가입을 하셨어요. 하나생명의 CI 종신보험, 사망 또는 CI 중대한 질병이라고 그러죠. 암 또는 뇌출혈에 관련된 수술, 그다음 급성신경이 발병된 이후로 발생되는 수술, 그다음에 뭐 신부전증이나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가입을 하셨고, 여기에 암진단금을 특약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슈퍼플러스에 이것도 이 설계사분이 추천해 주신 거고요. 2대 질병에 실손 잘 가입을 하셨는데 이 보험의 문제는 전부 다 갱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적립금을 채워서 현재 10만 원을 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100세까지 돈을 낸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부담을 갖고 계셨고요. CI 보험 같은 경우도 이 보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언제나 말씀드리면 주 보험보다는 사망, 뭐 진단금 다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올커버를 할 수 있는 베이스, 커버적인 보험인데 이거를 주계약으로 갖고 계셨고 이 사례자 분께서는 암 그리고 사망을 다 보장받는다 라고 해서 가입하셨는데 정확하게 증권을 보시고 이게 또는이구나 엔드가 아니라 이것 또는 이것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받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약간 실망을 하셔서 이 보험을 전환하는 걸로 지금 결과를 맺었고요. 그래서 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 전부 다 해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셨어요. 안타깝죠. 자, 부인, 그러니까 본인이죠. 의뢰자분과 자녀 두 분 같은 경우는 다시 똑같이 드셨는데 그나마 차이가 있다면 CI 보험에 대해서는 역시 이 의뢰자분께서 가입하셨던 거는 사망 그리고 진단금이 다 나온다라는 것 때문에 가입하셨는데 다시 한번 증권이나 약관에 보고 사망 보험금 중에 중대한 질병 그게 발생됐을 경우에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좀 이분이 좀 실망을 하셨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사례자께서 삼성화재 보험이 다 갱신이다. 나는 갱신 싫다. 그래서 빠득빠득 남편과 싸워서 이 비갱신형의 상품으로 가입하셨고요. 하나생명 종신보험에서 사망과 암, 거기다 암 진단 특약을 넣어서 암 보장은 충분히 돼 있으니 부족분으로 2대 질병과 실손만 넣어서 가자라고 이 부인께서 곰곰이 진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셔서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청자님과 자녀 둘은 똑같은 컨셉으로 다 들어가 있으십니다. 다만 이 의뢰자께서는 이 부분에 좀 많이 좀 실망을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 종신 대신에 보험료를 낮춰서 암보험으로 다 커버를 했고 패밀리 라이프에서는 2대 질병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3대 질병이 다 커버가 됐고 실손보험도 커버가 돼서 지금보다는 보험료를 더 낮추는 컨셉으로 예,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분이 연금 가입을 문의를 하셨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까 연금을 할 수 있는 가입 능력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능력이 없었는지 아마 이런 분들이 종종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아 저게 나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시청자 의뢰분 같은 경우 월 250만 원을 벌고 계시고요. 이번에 남편분 같은 경우는 월 450만 원 합쳐서 월 7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예, 내고 계셨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중상층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다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생활비가 320만 원, 생활비에는 뭐 일반 지출이죠. 생활비, 관리비, 애들 뭐 키우고 이런 돈 잡다한 돈들이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320만 원이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이 중에 거의 한 150만 원 정도를 남편분의 인간관계에 쓰고 계시고요. 이 중에 반 이상을 주류회사에 갖다 바치고 계셨습니다. 술 좋아하셔서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기가 술도 많이 먹고 늦게 돌아다니고 피로가 쌓이니까 암에 대한 불안감도 굉장히 있어서 CI 보험의 암 진단 특약에 막 찌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또 술을 못 끊으시는 그러다 보니 지출도 늘어난 이것 때문에 또 많이 싸우시죠. 아마 가정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주부님들이랑 아마 동감을 많이 하실 텐데 이게 함부로 또 인간관계 끊을 수 없는 게 또 남자들의 또 사회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좀 가족을 돌아보고 지출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이 부인과 많이 좀 다툼이 있었고요. 문제는 기타 지출인데 현재 지금 1억 5천만 원의 그 대출 원금이 남아 계시고 현재 이자만 납부하고 계세요. 50만 원 납부하고 계시고 지금 대학교 들어간 아이 큰아이의 첫째 등록금을 매달 50만 원씩 모아서 등록금 보태주고 나머지는 큰아들이 자기가 알바를 해서 벌어서 메꾸겠다. 열심히 생활하는 친구였죠. 그래서 이제 50만 원. 그리고 둘째는 현재 지금 학원비 이제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곧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원비 열심히 보내겠고 문제는 여기죠. 보험료 한 달에 앞에 보셨던 건 168만 원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반이 종신보험이셨죠. 앞에서 잠깐 보시면 86만 7천 원. 남편 혼자 그냥 하나 가입해줘 해서 가입했던 보험 86만 7천 원이 다 종신보험인데 연금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망 보장이 큰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들어가셨다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보험료를 대폭 낮추는 컨셉으로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 쓰고 남은 돈 20만 원, 이게 20만 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쓰고 남은 돈 20만 원을 그것도 적금도 못 하세요. 이분은 그냥 불안정하니까 수시 입출금 통장에 그냥 넣으시고 남편 카드값이 좀 더 나왔다라고 생각되면 그냥 이 돈을 메꾸시는 상태가 돼버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신 것처럼 예비비가 없으세요. 남는 돈이 없어요. 저축을 못하신다 뜻이죠. 이런 상태에서 연금을 가입하시길 원하시나 보니 남편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생활비 줄여라. 우리 나중에 먹고 살 돈 없다. 어떻게 줄이니? 내 인간관계 있는데. 보험 깨라. 야, 친구들이 뭐라 그래. 이 보험 깨면 손해야. 그 친구들 욕먹는데 너를 위해서 들었니? 그 친구들을 위해서 들었니? 맨날 이거 싸우시는 거예요. 아마 한 가정에서 대부분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물론 남편분이 그럴 수도 있고 부인께서 그럴 수도 있고 입장만 바뀌었을 뿐이지 이런 가정이 꽤 있을 텐데요. 어쨌든 많이 나가는 것 남편분께서도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보다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는 수긍을 하시가 나이가 되셨어요. 왜? 퇴직이 20년, 30년 남은 게 아니라 이제 몇 년 안 남으셨거든요. 그래서 좀 큰맘 먹고 이제는 줄여보자 라는 각오로 일단 보험부터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보험은 이렇게 정리를 했죠. 아까 같은 경우는 남편분은 보험을 어쩔 수 없이 다 정리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일단 M사의 질병보험으로 3대 질병 암, 뇌졸중, 급성신경으로서 4천 이상씩 다 넣어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분이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암 걸릴까봐 되게 두려워하셔서 추가로 H사의 암보험 진단금만 추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슈퍼플러스에 무조건 해지가 아니라 실손보험은 그대로 놔두셨어요. 이게 5천에 30이고 자기부담금 별로 없고요. 그리고 좀 가입하신 지가 오래돼서 새로 가입하는 것보단 그냥 있는 거에다가 기타 잡다한 특이한 몇 가지 놔주고 적립금만 만 원, 2만 원 넣으시고 해가지고 이 정도로 보험료를 낮춰드렸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부인, 자녀 둘은 동부화재는 2대 질병과 실손이 있고 전부 다 비갱신이고 이 가입금액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유지를 했고요. CI 보험 대신에 암 진단금을 강화해서 H사의 암보험만 추가로 최대한 좀 넣을 수 있는 대로 보통 4천에서 5천씩은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기존에 넣었던 보험료에 168만 원 정도 나가셨었는데 현재 이렇게 정리하시니까 61만 원 정도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160만 원 넘게 되시던 돈을 이 정도로 줄이다 보니 현재 보험료 똑같은 보험료를 내더라도 예 170만 원 정도 100만 7 아 107만 원 정도 약 100만 원 정도는 보험료를 쭉 낮추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그 다음 재무제표 보면서 한번 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분이 이제는 가족을 돌아볼 나이다라는 게 심각하게 좀 고민하시고 나서 동의를 하시고 한 번에 줄일 수 없으니 조금 봐달라. 그래서 술값 50만 원 정도는 줄여보겠다. 예, 사실 이것도 부인분이 굉장히 탐탁하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나마도 남편분이 노력하겠다는 각오 하에 그래서 카드 한도 줄이고 생활비도 현금도 용돈을 받는 걸로 해서 월 지출 금액을 규제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출 같은 경우도 아까 꽤 많은 돈이 나가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보험료를 61만 원, 아까 대비 1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지출이 300만 원이 넘었던 돈을 지금 현재 기타 지출 보험료만 줄임으로써 100만 원을 세이브가 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비 줄이고 보험료 줄이고 한도는 어떻게 했느냐. 일단 적금. 왜 적금을 넣느냐. 아까 보신 것처럼 대출상환 현재 50만 원을 하고 계신데 이게 이자만 납부하고 계세요. 결국은 원금을 못 갚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이 집은 내 집이 아니라 은행 집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원금을 좀 갚자. 빨리 한순간에 다 갚을 수는 없으니 빨리빨리 적금을 모아서 원금을 한 방에 갚을 수 없더라도 보통 2년이나 3년 또는 대출을 갱신할 때마다 한 번씩 원금을 좀 줄여보자 라는 개념으로 적금으로 대출을 위해서 가입하셨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노후 준비를 위해서 100만 원. 단 이제 문제는 이분이 10년, 20년 길게 내실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연금을 충분히 받으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항상 참고해야 될 것.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 많이 갖고 계시죠? 이걸 다 하시고 나서도 만약에 부족하다, 당연히 이게 들어가야겠죠. 연금이 추가가 되고요. 원금을 대출 원금을 갖고 나게 되면 결국 이 집은 본인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에 연금이나 노후생활이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예 주택연금,
쓰기로 하셨는데 만약 주택연금이 들어가시게 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기반으로 하고 연금은 개시하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중간에서 꺼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마지막 부족분을 채워주는 부분이지 이게 기본이 되면 안 된다. 왜 이분 자산 상황에선 돈을 계속 20년씩 낼 수 있는 금액이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5년에 10년밖에 못 내시기 때문에 실제 한 달에 100만 원씩 하셔도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밖에 안 되세요. 이 돈이 불어나봤자 매번 말씀드리죠. 연금은 적립금 현재 기준입니다. 곱하기 4% 정도를 하시면 일반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4%가 고정이 아니고요. 기준 이건 한 가지 팁을 드리는 건데 은행 나라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기준금리에 더하기 1 또는 1.5% 이걸 더하면 실제로 보험사의 예정 이율이 나옵니다. 거기에 추가로 1 또는 1.5%를 더하시면 이게 연금 지급률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 20년 보장에 종신연금의 경우에 이 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적립금 대비해서 4 또는 4.5%를 곱하시면 1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만 원씩 넣어도 10년이 돼봤자 1년이면 한 5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주가보다는 이렇게 가시면서 연금으로 부족으로 메꿔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면 일단 이분이 원하셨던 거 노후 준비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대출도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는 기반도 생겼고요. 보험료 관압도 줄였고요. 그래서 이분의 어느 정도는 다 만족도가 있었고 이렇게 하기까지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정원들이 다 모여서 가족 구성원들이 특히 가정의 주체인 아빠, 엄마가 모여서 돈의 흐름을 잘 관리하시고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재무 상담을 하면서 보험을 하실 때 항상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보험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상품에 의존해서 가입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험은 지출입니다. 지출. 저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 관리에 대한 지출. 꼭 필요한 보험만 가입하십시오. 지금처럼 누가 하나 해줘. 이 보험 좋아. 이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 관압이 됩니다. 그럼 쓸데없는 지출만 늘어나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요. 노후 준비는 필수다. 아까 이분 같은 경우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시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안 되세요. 적립기간은 워낙 짧아서. 그래서 젊을수록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30만 원 노후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나중에 자금 흐름에 문제가 없다. 요 두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이라도 갖고 계신 증권 이게 쓸데있는 보험이냐 쓸데없는 보험이냐부터 구별을 하셔서 제대로 된 보험이라면 유지하시고 아닌 보험들은 전문가들한테 상담 의뢰를 받으시고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꼭 골라서 가입해 주셔서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 정윤영 지점장께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정윤영 지점장과 함께 키움에스 플래너 박태훈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께서도 이 보험 리모델링 받을 때 고려하면 좋을 점 좀 알려주시죠. 네, 리모델링 하실 경우에는 사실 지금 예전에 가입 당시 시점과 지금의 상황에서 위험이 조금 많이 변경이 되셨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에 가입하셨을 경우 지금 만약에 40대이신 경우
그리고 30대에 가입하셨다가 지금 50대이신 경우 지금 위험이 존재하는 위험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물론 소득도 많이 늘어나신 상황이시겠지만 소득 역시 아니 지출 역시도 많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가입 당시랑 지금의 보험료가 매우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보험 리모델링을 한번 열어보신 상황이라면 벌써 가계 지출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보험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셨으면은 자, 아까 지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굴 위한 보험인가? 보험을 본인을 위해서 가입을 하셨다라면은 나한테 필요한 위험을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대 되시는 분들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도 걱정되고 그리고 노후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시기신데 이 상황에서는 연금도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으로 너무나 많은 지출이 이루어지신 상황이라 연금을 가입하실 여력이 없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럼 이 설계사랑 관계가 틀어지던데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예, 맞습니다. 틀어지더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준비되어야 될 것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지금 한 번쯤은 그 내게 꼭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본인이 처한 상황에 가장 알맞은 보험을 먼저 최우선시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게 고민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저기 실비보험이 있는데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아, 현재 실비보험 가입하고 계신데 보험료가 비싸서 고민이세요? 그렇죠. 너무 비싼 것 같은데. 아, 그러세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삼성생명이고요. 네. 퍼펙트 종합보험. 삼성생명의 퍼펙트 종합보험이요? 네네. 네, 언제 가입하셨어요? 2011년. 2011년에 가입하셨고,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24만원 조금 안 되죠. 24만원 좀 안 되게요? 네. 아, 보험료가 어떻게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모르겠는데요. 아, 잘 모르시겠어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남보다 너무 비싸게 내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실손 의료비 보험 가입하셨는데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당연히 이런 고민이 발생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가입 당시에 실손 의료비라고 생각하시고 이 보험을 가입하셨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실비 가입한다고 했는데. 네.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실 때 이거 언제쯤 가입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2011년. 2011년에 가입하셨어요. 지금 한 4년 정도 납입을 하셨는데 지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우시다. 자, 실손 의료비라는 거는 이 보험 자체는 지금 말씀하셨던 퍼펙트 통합보험이라는 상품인데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이라는 거는 사실 종신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사망하시면은 이 보험의 주 성격 자체는 종신보험이라는 거죠. 사망보험금이 들어져 있는. 근데 이제 실손 의료비를 만들려면 이러한 어떤 상품에다가 넣어야만 상품이 설계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원치 않는 사망보험금이 거품가로 많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24만원 조금 안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아버님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53. 53세 정도 되시면은 실손 의료비가 이 보험 안에서는 한 3만원 조금 넘으시거든요? 3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사망보험금으로 들어져 있다란 얘기인데, 지금 가장 좋으신 방법은 제가 결론을 내드리면은 손해보험사 쪽에다가 실손의료비만 따로 가입을 하세요.
따로 가입하시고 진단비 위주의 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보험료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기 그 물어봤는데 네. 당뇨 있다고 안 된다던데. 지금 당뇨가 있으세요? 당뇨 있죠. 그러시면은 지금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입이 거절되신 상황이라는 말씀이신데 이러할 경우에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 이러할 경우에는 아버님 그 메모 좀 해주세요. 메모 해주시는데 이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 안에 있는 실손을 살려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살려서 가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이 보험에서 보험료를 줄이실 거거든요. 어떻게 줄이냐면은 주보험이라고 있습니다. 주계약되는 부분. 그게 이제 사망보험금인데요. 이 사망보험금이 제 생각에는 조금 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들어져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최저가 2천이거든요. 2천만 원까지 줄이세요.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네네네. 사망보험금을 줄이라고요? 네, 사망보험금을 2천만 원 정도까지 줄이면요. 한 1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부담되시니까요. 사망보험금을 줄이셔서 이 보험을 낮추시면서 실손의료비는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10만 원 줄여봤자 네. 여기서 10만 원 줄이면은 17만 원인데 아까 24만 원 조금 안 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구나. 네. 10만 원 줄여봤자 뭐 14만 원인데 뭐 그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그 실손의료비라는 건 이제는 사실 조금 중요한 시기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실손의료비를 처음부터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러한 종신보험에 딸려 있거나 아니면 이제 저축상품에 딸려 있으면은 건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강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완전하게 바꿔버릴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옮겨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험을 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저로 사망보험금이 2천만 원은 꼭 들어가야 되는 상품이에요.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사에서는 이 보험을 유지하려면은 사망보험금 2천만 원은 꼭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보험금 2천까지 줄이시고 실손의료비 하시면은 그래도 지금 상황보다는 매우 조금 낮추면서 보험을 유지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나중에 요 방법 팁으로 하나 드릴게요. 이거를 가지고 실손의료비 계속 가격 올라가실 거거든요. 이 올라가시는데 이 정액금, 사망보험금에 대한 정액금이 쌓인 부분을 나중에 실손의료비 대체금액으로 나중에 소득이 없으신 구간에 좀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님. 현재 네. 보험료에서 실손의료비는 3만 원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는 전부 다 사망보험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한 2천까지 줄이시면 보험료가 좀 그래도 더 저렴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갖고 있는 상품이 네? 크게 메리트가 없어 보여가지고 네. 이거를 어떻게 해지를 하고 해야 되나 싶은데 아 그러세요? 네네. 그럼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ING생명 그 라이프케어 CI 종신보험이요. 네, ING생명의 CI 종신보험 가입하고 네네. 계시군요.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4년도요. 2014년도에 하셨어요?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10만 원 조금 넘게 내고 있어요. 10만 원 초반대로 내고 계시고요. 네. 처음에 CI보험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그냥 여자친구 설계사라고 해서 소개받아서 일단 가입을 했는데 네. 그냥 뭐 실손 뭐 보험이나 이런 것 생각하고서 네. 이제 해서 했는데 뭐 실손 보험이나 이런 거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다음에 네. 그래서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으셨는데 CI보험에 가입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네. 무조건 해지하기보다는 그냥 일단 좀 이렇게 전문가님들한테 좀 물어보고 네. 그리고서 이제
이걸 해지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지 뭐 그런 것 좀 여쭤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현재 ING생명에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요. 해지를 좀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한번 네. 짚어봐 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해지를 고민 중이시다. 마음 아픈 얘기고요. 네. 일단 내용을 점검 받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아, 근데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일단 점검 받으시려는 정확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소리볼까봐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아, 그건 아니고요. 예? 그 여자친구 어쨌든 뭐 담당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소개받아서 가입을 했는데 예. 그냥 해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상 여자친구한테 그냥 할 말도 없고 또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해지를 하는 이유나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잔소리 듣기 싫으신 거죠? 예, 일단은 저기 메리트가 아까 없다. 네네. 말씀하신 그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뭐 이제 상품을 보고서 인터넷도 좀 보고 방송도 보고 했는데 이제 뭐 CI 얘기는 뭐 워낙 많이 얘기 나왔고 또 보니까 다 저는 다 갱신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 예. 근데 이거를 계속 보아 죽을 때까지 보험료를 낼 수도 없고 고민 있으시겠네요. 네네. 일단 그러면은 지금 실손보험은 따로 없으신 상태죠 그러면? 네. 실손보험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런 얘기는 안 써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증권 한번 네. 예, 있으시죠? 네. 지금 갖고 있어요. 예, 그럼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CI보험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계약에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가입금액, 보험료 말고. 가입금액 5천만 원 들어가 있어요. 5천만 원. 네. 그 특약들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나요? 좀 한 8개? 9개 들어가 있어요. 아, 그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빠르게 한번 불러봐 주실래요? 제목만 불러드려요? 예, 예. 뭐 정기특약, 예? 재사망, 예? 재상해, 예? 암진단, 예? 암수술 2번,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2번 수술 이렇게 있어요. 이번 수술까지. 이게 다 지금 갱신이라, 이거 비갱신이 하나도 없나요, 여기에는? 이 옆에 다 가로치고 갱신형이라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다 갱신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주계약 보험료가 얼마죠? 지금 5천만 원, 아까. 아, 보험료, 보험료. 그 옆에 혹시 오른쪽에 써 있을 수도 있는데? 79,500원이요. 이거 총 보험료가 얼마라고 하셨죠? 103,700원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만 원 정도가 지금 특약 보험료로 들어가시네요? 그렇죠. 네. 일단은 CI 보험 지금 알고 계시니까 제가 빠르게 체크를 하고 들어갈게요. 네. 알고 계시는 내용이 다 맞으세요. CI 보험은 사망 보험이면서 중대한 질병에 대해 선지급을 한다. 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거는 암 같은 경우는 요즘 많이 좋아져서 진단금 형태로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뇌출혈, 급성심근경 이런 것들은 그걸로 인해서 진단을 받고 그로 인해서 거기 약관이나 증권에 나오는 수술을 해야만 보험금이 지급이 된다. 사실 CI 보험이 암 진단금도 문제지만 그런 것들도 문제거든요. 뇌출혈 진단 받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뭐 인터넷도 보고 했으니까 많이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찜찜하신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갱신 보험료도 부담된다는 거 벌써 알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10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이거를 대체했을 때. 누가 봐도 납득이 될 만큼 아 이렇게 갈아타기 잘했다라는 가능성이 있고 확신을 해야만 여자친구도 그렇고 본인도 만족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일단 답을 드리면 이 보험은 본인이 알고 계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건 맞습니다. 네. 그럼 문제는 이 대안이 문제인데 문제는 이 똑같은 보험료 정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실례 좀 나이가 좀 어떻게 되시죠? 지금 31살이요. 예. 그러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죠. 3대 질병 진단금, 암, 뇌출혈이 아니라 뇌졸중,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요거 기본적으로 넣어주시고, 실손보험은 그 일반 진단금에 넣으시는 것보다 단독 실손으로 따로 빼시는 게 사업비를 좀 덜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3대 질병과 그 실손을 묶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거는 설계를 받아보시고 나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보험료가 조금 여유가 된다 그러면 상해, 골절 이런 기타 특약들이 좀 넣어주신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네. 만약 보험료가 이 지금 갖고 계신 것보다 좀 높이 나가는 게 부담스럽다 한다면 진단금 한 2천에 3천 정도 넣으시고 실손보험 정도 넣으시고 100세 만기 20년 납 비갱신으로 하셔도 이거보다는 싸게 나오면서 비갱신이기 때문에 납입기간 동안만 납부하시면 더 이상 보험료는 납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약간 그 잔소리 듣고 껄끄럽고 싸울까봐 지금 걱정하시는 건데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대안이 있으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시고 아시는 분은 있으면 설계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예, 문의 주시면 그에 대해서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도 있고요. 여자친구와 네. 싸우지 않을 만큼 확실하게 대안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마음 편하게 여자친구분께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험자님. 네. 3대 질병과 실손보험 쪽으로 먼저 알아보시고요. 좀 여유가 되시면 기타 특약도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연락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5421님이 보내주셨네요. 삼성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매달 10만원씩 10년 납으로 은행 적금 대신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팀장님, 네. 지금 유니버셜 종신보험 통해서 저축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은행 적금보다 괜찮을까요? 질문 보내주셨는데요. 우선은 어떤, 지금 뭐, 몇 세신지를 몰라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으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종신보험으로 적금 대신 가입하려고 하신다. 요즘 한때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CI보험이 조금 문제가 많이 됐다면은 판매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던 상품이었다면 지금은 종신보험으로 이제 저축 대신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종신보험이라서 최저보증 이율 자체가 조금 다른 상품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이러한 최저보증 이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저축 대신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은 사업비라는 점이죠. 보험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축성이 있고 두 번째는 보장성이 있는데 저축성에는 가입설계서를 보시면은 사업비가 몇 퍼센트 발생하고 있다라는 점이 보여요. 그러면은 생명보험사의 저축상품으로 평균적으로 한 12%, 15% 이 정도의 사업비가 발생을 한다라면은 보장성 같은 경우는 30에서 40%가 사업비로 발생한다라는 점이죠. 그러나 보장성 상품 같은 경우는 가입설계서나 상품설명서에 사업비 부분이 명시되지 않는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설계사들 역시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인데 사실 이 종신보험보다는 사실 저축성의 성격을 띠는 목적성에 맞는 상품을 권해드리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금으로 종신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최저보증 이율이 높다라는 이유로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연금으로 개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냐? 최저보증 이율이 다시 계산이 돼요. 저축성 상품으로 좀 더 낮은 저축성 상품으로 최저보증 이율이 다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설계사 분들도 이런 부분을 꼭 공부를 해보시고 고객들한테 얼마나 이로운지 불리한지를 꼭 계산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결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적금 대신용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적금이라는 건 어떤 목돈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목돈 만드시는 경우에는 이 종신보험으로 만들지 마세요. 10년 납, 10년 만기 이렇게 하셔가지고는 보험료 비싸고요. 결국은 이걸로 저축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십니다. 네, 시청자님, 보험에는 저축성과 보장성이 있는데요. 이 보장성 상품에는 사업비가 훨씬 더 많이 껴있어서 그래서 종신보험 같은 보장성 상품보다는 저축성 상품으로 알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도 확인해 볼게요. 8945님이 보내주셨네요. 남자 자녀 2명입니다. 보험 상담 상품 구성 받고 싶습니다. 삼성생명 무배당 유니버셜 리뱅케어 종신보험과 퍼펙트 통합보험, 메리츠보험, 무배당 플러스 보장보험 이렇게 가입돼 있는데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지점장님 두 아드님 보험 검토 좀 해주시죠. 예, 일단은 보험 많이 갖고 계시네요. 많이 갖고 계신데 일단 자녀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초년생이나 아니면은 20세 미만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분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10만 원이 안 넘게 설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어릴 때는 사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질병 특히 실손 이쪽 쪽으로 맞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리기 때문에 진단금을 그냥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에 있어서 1,000, 2,000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것보다는 아직은 보험료가 저렴한 나이거든요. 많이 어리다면. 그리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까지도 그렇게 보험료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천 내지 3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을 다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손은 당연히 넣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보험료를 아끼시려면 물론 보험회사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질병진단금과 실손보험을 불리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간혹 이건 또 거꾸로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합쳤을 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합치시는 것도 가장 좋겠죠. 보험을 단일화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자녀가 경제활동을 하고 혹시 결혼을 하거나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낳으면 그때는 가장으로서의 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처럼 사망이나 후유장애에 관련된 소득보전을 위한 보험 정도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 좋고 어렸을 때 가입한 보험의 진단금은 물가상승률에 의하면 나중에 그 자녀분들이 60세가 됐을 때는 진단금 자체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그때는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이 정도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지금 자녀들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시고 나중에 너도 이렇게 필요할 거야 라는 것 정도는 알려주시는 게 부모님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요. 자세한 것들은 갖고 계신 증권, 보험료, 보장 내역, 그다음에 자녀들 나이, 직업, 가정 구성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으니까 필요하면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셨을 때 저희가 전화 상담을 다시 한번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더 자세한 상황은 방송 끝나고 또 전화로 계속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바로 빠르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세요? 네, 지금 제가 이제 동생 것까지 해갖고 보험을 같이 내고 있는데요. 네. 그게 좀 부담스러워갖고 네. 줄이고 싶어서. 아, 보험료가 부담이 되세요? 네네. 네, 동생 보험료랑 본인 보험료를 함께 내고 계신다고요? 네네. 네, 어떤 보험 가입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동생께 교보 CI를 갖고 있거든요. 교보 생명의 CI 보험이요? 네네. 네, 본인은 어떤 보험 갖고 계신가요? 저도 똑같은 거예요. 아, 똑같은 걸 함께 갖고 계세요? 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지금 한 납입한 지는 5년 정도 됐거든요. 5년 정도 납입하고 계시고 얼마나 네. 매달 내고 계세요? 지금 둘이 합쳐서 25만 원 둘이 합쳐서 있거든요. 25만 원 정도 나오시고요. 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요. 네.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네, 보험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네. 현재 동생분과 시청자님 두 분 다 교보생명 CI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네. 보험료 줄일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굉장히 젊으신 것 같은데, 실례지만 네. 연배,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서른이요. 서른이요? 네. 근데 서른인데 벌써 동생분 보험료까지 대신 내주신다고요? 네, 저희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갖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동생 것까지 해서 같이 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보험을 조금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는 것 같으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부모님이 예 아프셔서 돌아가셔갖고. 그러면은 실시간 지금 뭐 이제 실제로 이제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이시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 동생분 거 내주시는 그 동생은 아직 수입이 발생하지 않으셔가지고 동생 것까지 보험료를 납부를 해주시는 상황인데 지금 네. 소득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세요, 그렇죠? 네네. 이제 지금 실질적인 가장인데 장가도 가셔야 되고 뭐 돈도 많이 모으셔야 되는데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지금 소득 대비해서. 네, 조금 많이 부담스러워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줄이고 싶은데 잘 몰라갖고.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제가 죄송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한 200만원 수입이 있으신 분인데 네. 외제차 타세요. 네.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네. 없는데 좀 이제 뭐라고 하겠죠? 네.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 딱 그렇죠. 그 짝으로 보여요. 제가. 그러니까 시청자님을 욕한다기보다도 지금 네.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상황이라서 그러는데 이거를 가치를 한번 따져보면은 매우 비싼 네. 상품에 지금 둘 다 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가격을 들어보니까. 네네.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러한 보험도 보험이 필요하지만요. 지금은 저축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왜 보험이 필요한지도 알겠지만 이런 부분을 네. 따르게 좀 이제 지금 나이도 어린데 동생이랑 둘이 해서 보험료는 한 10만 원 미만으로 둘 다 네. 합쳐서 10만 원 미만으로 가입을 해주셔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손해보험사 쪽에 네 이제 장가 가서 나중에 이제 동생분도 분리가 되시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실 때 생명보험사는 그때 이제 정기보험 형태로 사망보험금을 조금 넣어주면 되고요. 네.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실손해비 요 정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조금 더 네. 나중에 네. 이제 조금 경제적인 상황이 안정화가 되셨을 때 그때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먼저 준비해야지 보험료가 싸다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 경제적인 네. 안정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시기 때문에 지금 실손의료비 위주의 보험 하나 정도 동생분이랑 지금 시청자님이랑 같이 하나씩 정도로 유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보험은 지금까지 네. 힘들게 어렵게 납부하셨겠지만 해지해 네. 주시는 게 오히려 앞으로 조금 더 나으신 상황이 올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현재 보험 납부보다는 저축이 좀 더 시급하신 상황인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네. 현재 CL보험은 좀 해지를 하시고 실손의료비 네.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두 분 합쳐서 매달 10만 원 미만 정도로 보험료 나오게 줄이시는 방법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